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자, 우선은 숫자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내 환경에 맞게, 그리고 좋은 숫자는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내가 운이 좀 어느 정도는 안정권이 돼야 그 숫자의 힘도 나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운이 막혀 있는데 숫자를 아무리 쓰고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운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에서는 얘네들이 힘이 나한테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환경에 맞게 아주 적소적기에 내가 너무 막혀있는 건 이 얘네들의 힘으로 안 되면 먼저 조금은 다른 걸로 다스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지는 걸 봐서 그 운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런 숫자를 활용을 하면 거기에 빗대어서 내가 가지고 가는 그런 보상과 결실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특편 숫자 편인데요. 자, 29, 41, 53, 65세까지 한번 추려봤는데, 자, 29세를 보면 96년생 병자생 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아주 새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뭔가가 지금은 내가 결핍되어 있죠. 뭔가 소외감도 있고, 뭔가 내 스스로의 의지도 없고, 뭔가 자신감도 좀 결여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30까지 오다 보니까 더할 수도 있고, 거기 9수까지. 자, 4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4개의 숫자는 본인의 생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인 거죠.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은 1230 아니면 뭐 0312. 요런 4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필요할 것이다도 됩니다.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4가지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뭔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돕자면, 뭔가 내 생일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네 개의 숫자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해당되지 않을까, 연관성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월 4일이면 1104라는 이 네 개의 숫자로 인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어떤 결정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하게 좀 대처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 생일을 지나서. 물론 삼재기 때문에 내 생일을 지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자, 생일이 지났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 이제 몇 월 며칠, 생일이 지났는데 어떤 무언가의 어떤 계획으로 뭔가의 프로젝트와 무언가를 하려고 어떤 뭘 세워 나왔는데 이게 2024년에 몇 월 며칠이다, 몇 월 며칠이어야지만 나한테 좋을까라는 그런 것들로 한번 응용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84년생 41세 갑자생 분들입니다. 자, 숫자로는 한 7개의 에서 8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또의 번호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7개의 숫자와 또는 8개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터하고 문서하고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거처 아니면 내 둥지가 바뀌어져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그런 터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있어서 어떤 뭐 보증금, 뭐 계약금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7개, 8개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어떤 누군가하고의 협상, 어떤 거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7개, 8개의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패와 성공의 여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누군가하고 나하고의 어떤 거래에 의해서 어떤 계약 체결에 의해서 이게 나한테 득이 되고 내가 그거를 잘 짜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의 확률이 되느냐, 이거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재가 나가는 이제 하반기는 본인한테도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고 좀 운이 좀 열리는 시기이니만큼 이 부분을 좀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욕심이 과하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좀 서로가 상부상조와 그리고 어떤 현명한 거래와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세 72년 임자생 분들인데요. 번호가 4개의 번호를 조합해서 어느 정도는 운을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개의 번호가 들어가는 건 뭐 차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통장의 비밀번호도 있고 뭐 집 비밀번호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내가 다른 거에 대한 용도로 활용하는 4개의 번호. 자, 4개의 번호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두
두 개의 번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별개인 거예요. 1번의 번호는 내가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2번으로 사용함으로써 내가 좀 숫자의 어떤 힘을 좀 받고 그런 것들을 운을 증폭시키는 그런 활용을 해라라는 네 개의 번호고, 또 하나의 두 개의 번호는, 자, 이 두 개의 번호를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뭔가에 나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다, 중요한 어떤 기회다라는 걸 봤을 땐 두 개의 번호, 그러니까 며칠 같아요. 어떤 그 달의 며칠, 어떤 달은 아닌 것 같고, 뭐 10월 달의 며칠이고 11월 달의 며칠이다. 이 두 개의 번호가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뭔가를 결정짓는, 나를 결정해주는, 내가 어떤 라인업이 되느냐, 아니면 라인 어떤 밑이 되고 유지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두 개의 번호인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아무튼 보다 나은 본인께서 큰 성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5세 60년생의 경자생 분들인데요. 나한테 맞는 행운의 숫자를 만들어서 좀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활용을, 어떤 민간요법으로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좀 마련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해도 그만큼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이 일복이 너무 많은 게 이 65세 분들인데, 일복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계속 중노동을 하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일로 해서 자수성가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읽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뤄냈고 또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읽어왔지만 돈이 좀 새어나가지 않게 내가 좀 번호를, 나한테 좋은 숫자를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좋을 때 이런 숫자를 활용하면 증폭이 되는데, 내가 운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이런 숫자를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안 먹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꽉 막혀 있는 운을 한번 점검 받고 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는지, 그러면 이 막혀 있는 그 운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지만,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다음 내가 운이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패턴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이 번호를 같이 활용을 하면 내 운이 이 조금씩 열리다가 어느새 확 열리는데, 자, 운은 나한테 있어서 전조 증상이라는 거를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조 증상도 아주 조금씩 열리는 거죠. 조금씩 열리다가 이게 어느 날 확 열려요.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확 열리는 거 아니죠.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 시대에 맞춰서 발빠름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성도 필요하고, 이런 게 반드시 본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저한테도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앞으로를 계속 살아갈 때 요것만 계속 활용을 하시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GD편 숫자 활용,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